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만난 세상 진지현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그림이 아니라 성직자네요. 연예인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이제 뭐 연예인을 동경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뭐 그림으로 만나는 세상에서 대중적인 인물이 방송인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 영상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톨릭 사상 최초 한국인 추기경이에요. 무너져가던 대한민국 천주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제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직후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원래 본인은 사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장사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라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고 대학 시절에 이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다가 차별받는 와중에도 자신을 차별하지 않은 독일인 신부에게 감명받아서 사제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김수환 추경은 회고록에서 7, 80년대 격동기를 헤쳐나오는 동안 진본이 작용이냐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한 일은 없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했을 따름이다. 라고 회고로 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천주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70년대 언론 탄압, 전태일군의 분신자살과 유신선포 긴급조치 발동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인권유린 앞에서 교회도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2009년 2월 16일 노안으로 선정했어요. 사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 당시 최장기간 재임한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받아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라는 유언을 남겼고 사후 각막을 기증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선종할 때 두 명의 환자에게 각막을 이식했고 그 영향으로 각막과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서약하는 사람들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군종신부에서 재입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도 김수환 추경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군종신부로 입대할 수 있는 사관 후보생 제도가 있었는데 폐지됐어요. 그래서 천주교 군종교구의 군종신부들은 반드시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신부들만 재입대해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단 신체적 사유로 군면제를 받은 신학생들은 군 복무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봉사활동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 군복무를 군종신부로 대신할 수 있었던 제도를 없앤 거예요. 그냥 군복무를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인도 천주교 신자와 동등하게 존중해줬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감명있게 읽고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지금 다니진 않아요. 제 본명이 암브로시오인데 영광스럽게도 예수를 집대성한 성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당에 안 나가요. 종교 생활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닌데 신부님이나 이제 같은 성당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어울리는 게 재밌고 좋아가지고 다녔는데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 이후로는 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성당은 술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음주만 아니면 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성당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명언을 소개할게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열 가지인데 첫 번째, 말을 많이 하면 필요없는 말이 나온다. 양귀로 들으며 입은 세 번 생각하라. 두 번째, 수입의 1%는 책을 사는데 투자하라. 옷이 헤어지면 입을 수 없어 버리지만 책은 지나도 위대한 진가를 품고 있다. 세 번째, 노점상에서 물건을 살 때 깎지 마라. 그냥 돈을 주면 나태함을 키우지만 부르는 대로 주고 사면 희망과 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네 번째, 웃음은 만병의 예방약이며 치료약이자 노인을 젊게 하고 젊은이를 동자로 만든다. 다섯 번째,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을 동거하지 마라.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텔레비전에 취하면 모든 게 마비가 된 바보가 된다. 여섯 번째,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일곱 번째, 기도는 녹슨 쇠덩이를 녹이며 천년 암흑동굴에서 어둠을 없애는 한 줄기 빛이다. 주먹을 불 끈지기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기도는 자성을 찾게 하며 민생을 유익하게 하는 묘약이다. 만생을 유익하게 하는 묘약이다. 여덟 번째, 이웃과 절대 등지지 말라.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큰 거울이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목욕하고 앉아서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목욕하고 바르게 앉아서 자기 자신을 곰곰이 되돌아봐야 한다. 아홉 번째,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람은 이해, 포용, 동화, 자기를 낮춤이 선행된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열 번째, 가끔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돌아보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가슴 속으로 주인공이 되어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나, 조급함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여유로움이 생기나니. 이 명언은 추경님의 저서 바보가 바보들에게 라는 책에서 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죠? 이런 좋은 명언글 들으면 그냥 절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잊어버리고 이제 저 살던 스타일대로 돌아간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은 주변에 두고 자주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성당에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나가더라도 결국엔 또 흐지부지 안 나갈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의지가 확실해지면 그때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재미있는 영상이라기보다는 암울했던 우리나라를 지키려 애쓰신 분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웃는 인상이 참 좋으시죠? 많이 웃도록 노력해야겠어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